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도둑질에 관련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십계명과 비교하고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살펴본다면,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하나의 좋은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돌이켜서 이 말씀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욱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은 좀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조금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줄수 있도록,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 선한 일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 가지지 말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되게 많으니까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영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지 내가 어떤 재물, 헌금, 구제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수많은 결핍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제일 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뭐 실제로 이제 가난해서 그런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수고해서 그것을 가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준다는 것은 또뭐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고생고생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터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다면 그것 또한 수고해서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환난 속에서 받은 위로로서 동일한 환난에 있는 자에게 그걸 줄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적인 부분을 습득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을 계속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걸 줘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구나. 그 필요한 자에게 줘야 되겠다는 것.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자꾸 보이니까요. 결핍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곳에, 영어로는 니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니즈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말고,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만이 진짜 내가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빠른 방식으로 습득해서 그 니즈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는 그것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적은 양일지라도 그걸 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또한 값없이 주는 것이죠. 내가 수고했는데 왜 값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얻은 그것은 사실은 아무 그 제가 수고한 것과 오히려 별개로 사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은 이중적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수고해서 이걸 얻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수고해서 얻은 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은 너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것이죠. 이게 왜 거저냐면은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십니다. 이것은 얻게 된 것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이죠.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제가 막 수고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물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대가로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이중이라고 했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시고 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면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으로 상급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상급으로 착각하고 그걸 자기 거라 생각하고 안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다거나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수고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그걸 상급이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남에게 주는 게 아깝겠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도 마찬가지죠. 거저 받은 것입니다. 회장님이 월급이 많겠죠. 말단 사원보다. 그러나 일은 수고는 누가 더 많이 합니까? 회장님이 많이 합니까? 아니 말단 사원이 더 많이 하겠습니까?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손으로 수고해서 한다는 것은 말단 사원이 훨씬 더 수고하겠죠. 그 회장님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받은 것이 많다면 그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줘야 되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회개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만두는 것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오리만 가주면 안 되는 것이죠. 심리를 동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만 주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수준입니다. 거듭나고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것을 넘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채우는 것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는가? 내가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더 많은 것은 거저받은 것이다. 그 거저받은 것은 거저줘야 되는 것이다. 그 필요한 자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오늘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풍성해질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삶을 봤을 때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거, 뭐 잠자는 거, 쉬어야 되니까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필요한 거 이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니까 일용할 양식 있으면 되는 거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를 제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담이 계속 있는 것이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그 방향이 그 사람들의 필요,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과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저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담이 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양이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거기에 대한 니즈, 그 필요를 보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대조해서 봤을 때 아, 그게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은 말씀 통해서. 평범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고, 소망은 인내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계속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인데, 제가 뭐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계속 그렇게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몸을 위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곧 수고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돌이킴,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십니다. 수고에 대한 상급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채울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